네, 안녕하세요. 저 MBC 주말 연속극 엄마에서 영재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석훈입니다. 네, 영재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뭐 아직 영재, 그렇죠. 이 집안에서는 그래도 영재인 거죠. 네. 그 이제 장남이고요. 이 기존의 어떤 그 장남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이미지잖아요. 장남이라는 캐릭터가.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기존의 어떤 장남의 캐릭터는 아니고요. 뭐 사랑에서도 약간 뭐 좀 서툰 면도 좀 있고요.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서툰 면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.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어떤 정형화된 캐릭터가 아닌 좀 인간적이고 실수도 있고 뭐 그런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제가 사실 기존에 맡았던 그런 역할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. 뭐 정직하고 반듯한 물론 그런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역할도 그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래서 좀 더 재미가 있고 인간적인 면이 또 아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실수가 있는 그런 장남 캐릭터여서 뭐 제가 기존에 또 맡았던 역할이 아니어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아니다 더 재밌게 저의 캐릭터 배우 김석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역할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. 네, 네 MBC 주말 연속극 엄마 9월 5일날 토요일 8시 45분에 첫 방송 되니까요. 여러분들께 첫 방송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